와, 이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자, 오늘도 의뢰 주신 라마를 접고 GB5 커피 머신을 작업 중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커피 머신 너무나 작업할 게 많아서 제가 이전 영상을 찍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커피 머신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 인트로에서 봤던 건데요, 보일러 상태가 아주 훌륭하죠. 이 열기관계의 상태도 뭔가 좋아 보이지 않는 비주얼이죠. 자, 일단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커피 머신은 견적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이 커피 머신에 애정이 있으셔서 복원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히팅 코일에 스케일이 많이 붙어있는 걸 봐선 보일러 안도 왠지 그렇겠죠. 자, 마저 커피 머신을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걸 이렇게 보수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머신을 정비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머신에도 안 좋아져요. 자, 계속 머신을 분해를 이거 이런 식으로 용접을 했네요. 이 보일러는 교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열기환기 상태가 용접을 했네요. 이걸 왜 해? 이 파츠들은 다시 복원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파츠를 일단 재가공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파츠는 제가 다시 만들어서 용접을 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이걸 다시 용접해서 복원시킬게요.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파츠는 믹싱 밸브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아주 못 쓸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파츠를 실측해서 왼쪽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어때요?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걸 따로 주문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공했습니다. 자, 이제서야 모든 파츠들이 준비가 되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해볼까요? 자, 조립은 그래도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기적인 커피 머신의 점검은 필요해요. 기본적인 필터와 소모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커피 머신에 큰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이걸 복원시키려면 아무래도 더 큰 돈이 들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커피 머신 복원이 모두 완료가 되었어요. 이 커피 머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요 모터 헤드까지 나갔네요. 요것도 새로운 파츠로 교환을 진행하여 줍니다. 그리고 버튼의 LED까지 나갔네요. 아, 뭐 LED야 뭐 새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뭐 어쨌든 복원은 잘 되었으니까요. 머신도 문제없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네요. 살포시 광이 죽은 아이도 파워를 한번 쳐볼게요. 광이 살아나니까 못생긴 제 얼굴도 나오네요. 지금까지 라마로 좋고 GB5를 오버홀하는 김반장이었습니다. 김반장에게 연락하고 싶으시거나 DM을 보내고 싶으시면 네이버나 인스타로 김반장을 검색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